안녕하십니까. 한국 진호TV입니다. 피디님. 네. 우리 지금 며칠째죠, 이거 까는 거? 4일? 5일? 오늘 4일째인가 5일째인가, 그렇죠. 자, 앞으로 한 3일이나 4일 정도 더 까야 됩니다. 마늘. 자, 보시면 요게 종굴 세대입니다. 1세대. 자, 요걸 심으면 내년에 2세대가 나오죠. 그쵸? 자, 요게 내년에 나오면 수확량이 제일 많습니다. 2세대를 심으면 수확량이 제일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충제, 살균제입니다.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초보분도 계시거든요. 피디님, 그쵸? 그쵸.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한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내려드릴게요. 자, 뚜껑을 보시면, 요렇게 녹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습니다. 거의 녹색은 살충제. 피디님, 살충제가 뭐죠? 살충. 충을 없애는 거. 그렇죠. 뭐, 벌레들. 벌레 없애는 게 충이고요. 그 다음에 살균제. 균을 없애는 거. 그렇죠. 곰팡이. 그렇죠. 뭐, 박테리아균이나 곰팡이균. 그래서 이게 용도가 달라요. 이 살충제는 뭐, 벌레들 많이 날아다니죠.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안 보입니다. 제 카메라에 꽂는 현미경이 있거든요. 그 현미경을 꼽아서 보면은 보입니다. 피디 바쁘면 안 돼. 그리고, 흰색. 뚜껑 흰색. 피디님, 흰색이 뭐예요? 화이트? 네? 화이트? 정확한데요. 또 삐할까요? 삐 안 해요. 흰색 보시면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뭐 농약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농약에 뭐 있는 성분을 더 업시켜주거나. 자, 보면 전착제. 뚜껑 흰색이죠. 침투 확산제. 흰색입니다. 미생물 제제 흰색이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아니 그래, 내가 아코드 올렸어. 내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렌즈 흰색 뚜껑이죠. 그리고 스테비아 흰색이죠. 그죠? 이렇게 구분은 하시면 됩니다. 위에 검은색도 있어요. 네. 검은색요. 이거는 이 업체에서만 검은색 사용해요. 아.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약속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이 색깔. 분홍색은 살균제, 요거는 살충제. 요거 딱 보면 되세요, 그냥. 뭐 제가 농약 라이센스는 없지만 내년에 제가 시험을 칩니다. 그렇군요. 저 내년에 시험 못 치게요? 모르죠. 자, 여러분, 뭐 제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종자 기능사 시험을 제가 칠 겁니다. 요거 하면은 뭐 할 수 있죠? 농약방? 네. 농담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뭐 할 수 있죠? 글쎄요. 종자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 위에 있죠? 저 위쪽에. 천장? 네. 갖다 삐야. 종자를 이제 제가 연구를 또 하려고 공부를 또 준비 중이고요. 특허 관련해서는 아마 내년쯤에 출원이 될 겁니다. 아, 또 준비 중이라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비닐 멀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농약 까시면 트리브닐 생산됩니다. 작년부터 요게 농약 까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나온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심고 나서 이 이파리가 3장이나 5장 정도 3개끼 5개끼 앞에 적혀있네. 네? 여기 적혀있어요? 마늘. 아 그렇다. 이산업기. 아 그렇다. 자 마늘. 마늘은 살고 풀은 좋습니다. 좋네. 좋죠. 근데 약이 엄청 비싸요. 한 개 2만 23,000원인가? 이거는 농약빵이요. 다 있어요 웬만한 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살포하시면 가을에 풀은 다 좋습니다. 아 물멀칭 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심하셔야 할 점이 이 약재는 연하게 타셔야 되는데 진하게 타버리면 마늘까지 같이 죽지 갑니다. 그렇지. 아, 절대로 이거는 욕심 부리시면 안됩니다. 자 보시면 피디님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효 성분 있죠. 네. 이 성분이 높은 게 셀까요? 보조제가 셀까요? 높은 게 셀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조제가 돼 있죠. 보조제, 정량제 돼 있죠. 여기 적혀 있으면 굳이 전착제나 확산 침투 확산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약재는 다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더블로 묶고 전착제 쓰고 한 번 더 더블로 묶고 침투하고 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약을 정량 쓰고 하면 어떻게 된다? 다 뒤진다. 다 갑니다. 그냥 다 죽습니다. 이미 약재 안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제 정량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브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헷갈려 하십니다. 제가 가을에 살충제를 한번 쳐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둔 영상에서. 그래서 요게 분재가 아닙니다. 요거는 입상 수화제입니다. 수화제. 피디님 수화제 뭐예요? 몰라요.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화제는 물수자입니다. 물에 타서 희석을 해서 사용해라 라는 수화제. 니는 왜 그냥 했는데? 네? 니는 왜 그냥 했는데? 저거는 분재잖아요. 분재. 제가 배추밭에 뿌린 거는 분재고요. 분재. 아 세빈 아니에요? 그때? 아니에요. 세빈은 물에 타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분재 이거 달라요. 요게 여기 보시면 입재로 됐죠. 입재. 입재는 그냥 뿌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수화제 되어 있죠. 요거는 물에 타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희석 용량은 뒤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세련도 볼게요. 수화제죠. 그리고 자 트리브닐 수화제죠. 자 그리고 아주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보고 모르실 거라고 하신 분은 모를 겁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가루약이 있고요. 아 눈이 아파서. 여기 보시면 유제 모로 된 게 있습니다. 자 약을 탈 때 피디님은 어떤 걸 먼저 타고 싶어요? 물에 희석을 할 때? 네. 순서가. 맹, 저거. 요거부터. 액상. 요거부터. 네. 자, 여러분, 요게 정답이 아닙니다. 응고치지 않나? 네. 요걸 먼저 타고 요걸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늘이 양파든 약을 뿌리면 약 흔적이 남아요. 약 흔. 약을 뿌린 흔적이 남는다고요. 입사구에? 네. 입자가 이게 고울까요? 요게 고울까요?
물. 요거?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친 걸 먼저 타고, 이걸 먼저 타고, 이거를 맨 마지막에 탑니다.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그나마 약 뿌린 흔적이 없어, 약은. 똑똑하네. 허리야. 자, 여러분들,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농업에 관한 이 선진국이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되게 선진국이죠, 그죠? 그죠? 네. 네? 네. 그쪽에서 그 제가 논문을 읽은 바로는 이걸 먼저 탑니다. 이거. 이걸 먼저 탑, 거친 걸 먼저 타고 이걸 탑니다. 자, 주로 보면, 요렇게 소화제들은 이 원 성분이 굉장히 높아요. 거친 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액상은 보존제가 굉장히 작습니다. 용량이. 피디님 잠 온다. 입 벌린다. 자, 보세요. 여기 카바릴 됐죠? 카바릴 원 성분이 50%짜리입니다. 자, 유제. 이거 어디 나와 있지? 유제를 안 봤는데. 여기 있네요. 자, 델타 베트린 1%짜리죠.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엄청 셉니다. 입자가 엄청 고와요. 그래서 조금만 뿌려도 이렇게 확 튀어나갑니다. 약재가. 그래서 이렇게 양이 다른 겁니다. 제가 다 맞다고 했지만 거의 맞으실 겁니다.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농약의 기초, 만농사 하실 때, 이렇게 한번 구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벌레는 요거. 녹색 뚜껑. 따까리 단다. 따까리, 띠까리. 따까리, 똑꼬리, 똑꼬리. 분홍색은 살균제. 요거는 약속이니까 요거 보고 구매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빨간색. 독국물? 제초제. 아.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지. 독국물네. 빨간색 절대로 마늘 뿌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요렇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뭐, 도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피디님 마무리해요. 또, 일하러 가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